용어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. 우리가 예전에 SQL 공부를 할 때 이 세로 부분을 칼럼이라고 그러고 가로 부분을 로우라고 했었죠. 그죠? 이 전체가 하나의 테이블이 됩니다. 그죠? 그런데 NoSQL, 우리 MongoDB와 더 NoSQL에서는 용어가 좀 다릅니다. 둘 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인데 테이블이라고 그러지 않고 컬렉션이라고 씁니다. 컬렉션. 그리고 로우 대신에 다큐먼트라고 쓰게 되고 칼럼 대신에 필드라는 용어로 쓰게 돼요. 데이터 구조도 좀 다릅니다.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게 SQL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NoSQL이에요. NoSQL 보면은 키 밸류, 기본적으로 되게 키 밸류 형식입니다. 키 밸류 형식이고 밸류에 들어가는 것이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퍼티, first name, last name, product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고 그 값이 있죠. 조지 화이틀락 2012년 5월 이렇게 식으로 해서 이 전체가 하나의 요것이 하나의 다큐멘트가 되는 겁니다. 그죠? 이 다큐먼트는 쉽게 말해서 그냥 오브젝트예요. 오브젝트고 프로퍼티들, 프로퍼티 네임, 프로퍼티 밸류, 네임 밸류, 네임 밸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오브젝트가 하나의 다큐먼트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SQL 같은 경우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테이블이 여기 NoSQL에서는 오브젝트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. 그 점을 우리가 좀 알고 그런 용어 자체를 또 다르게 쓴다는 거. 그래서 이전에 SQL 공부할 때 우리 공부했던 테이블, 필드, 로우라는 개념들이 싹 사라지고 지금부터는 다큐먼트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고 그리고 필드란 말을 쓰게 되고 컬렉션이란 말을 쓰게 될 거예요. 처음에는 좀 생소하겠지만 차차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.